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남인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합당 문화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같이 참석하신 네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종합당 시립 세종합당 학당장이신 안병호 학당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재외농포재단 특파원이신 조남인 특파원 모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 정승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부단의과 조학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학당 학생들 세종 초급 1A반 거기 넘어서 네 명 왔네요. 네. 일어나세요. 네. 또 초급 1A반 또 타이틀? 들어왔습니다. 네. 네. 우리 운영요원이신 정한진 운영요원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초급 1B반 우리 지금 세 명인가요? 네. 일롱 씨 어디 갔어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병호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로 기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초급 1반 이해해요? 요 반에? 2월 반? 네. 오늘 우리는 문화 행사로 각 반별로 재미있는 그 활동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각 반별로 찍었는데 우리가 함께 영상도 보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한국말 배워보겠어요. 사랑해. 문화, 사랑해, 문화. 여러분들이 사랑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 열하, 펑리은, 조금, 디보이, 열하. 사랑의 문화. 오늘 우리 함께 또 하나의 멋진 사랑의 문화를 만드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세종학당 문화행사 프로젝트 네, 반별 및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초급 1A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1A반 발표자. 네. 자, 우리 초급 A반 한번 조금 소개 나누면 알겠을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초급 1A반 이제 비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디오 선발 비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저의 반응은 세종 한국어를 중급 1급입니다. 저는 너무 고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나서 고향을 너무 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종양당은 저는 고향에 더 알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다 봐주세요. 자, 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팀 소개하겠습니다. 초급 1B반 나왔습니다. 네, 한번 자기소개. 그래서 그럼 선생님 앞에 있는 저로 여기 세종 팀이. 마지막으로 초급 1A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메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반 영상을 다 시청을 했어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시간이죠. 알람상 은상 띠삐. 자, 그러면 은상 중국 1B반. 이번에 너무 트롤하기 어려웠어요. 드시나에? 그죠? 은상 B 구름 B. 은상 B띠요? 그죠? 중국 1B반. 네. 자, 나와주세요. 우리 학생은 2022년 CM대학교 세종학당 반별 문화행사 대회 새 종을 잡아라에서 2등을 하였기에 상상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28일 CNF 세종학당상 안병호. 네, 박수 주세요. 네, 나왔으니까 박수 주세요. 와, 여기까지 뭘까요? 감사합니다. 네. 세종학당 반별 문화 행사 대회
종을 잡아라. 자, 금상! 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상. 금상! 초목 1A가, 네, 와우! 자, 우리 마블드로비트. 자, 음식 만들기와 한복 입기를 너무 잘 예쁘게 하셔서. 와, 3단 1등 금종상, 세종 1반 우리 학생은 2022년 1등 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28일 시험예프 세종학당장 안병호. 지금까지 세종학당 시험예프 세종학당 문화 행사 반별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학당장님, 본인 소개와 우리 요 세종 학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학당 CM 레이아프 세종 학당장 안병호입니다. 저희 세종 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세종 학당 재단과 함께 전 세계 곳곳에 한국어와 또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CMG 세종학당은 작년 8월부터 이제 오픈하고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 문화를 나누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28일 학생들과 같이 행사를 하셨는데요. 어떤 행사였나요? 오늘 행사는 각 반별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또 체험한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네 반이 있고 네 반 그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한국 음식도 만들고 한국 옷도 입고 또 한국어로 자기 고향도 소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었어요. 그 행사들을 비디오로 찍어서 영상을 만들고 각 반별로 발표하고 영상을 나누고 가장 잘한 반을 시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문화를 나누는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제가 봤을 땐 성황리에 마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행사 마무리 이 시점에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하면서 무엇보다 각 반별로 학생들이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목표였는데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친구들이 굉장히 한국 문화나 어떤 한국 음식, 뭐 춤, 노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직접 해보면서 또 한국을 더 사랑하게 돼서 저희가 이번 행사가 너무 잘 마무리되고 또 그런 기대했던 바들을 이룬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CM립 세종 학당이 CM립 사회에 공동체 사회에 어떻게 자리매김이 향후 되었으면 좋겠는지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어떤 공적인 기관으로서 저희가 한국과 또 캄보디아의 좋은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세종학당에서 공부를 하면 특히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지고 이런 여러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캄보디아와 또 한국 교민분들 사이에서 좀 잘 나누어지고 그분들의 필요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들에 좋은 어떤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작은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가 캄보디아에 살지만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서로 더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채널과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